안녕하세요. 타렌트 임채무입니다. 얼마 전에 강남 스캔들에서 인사드렸었죠. 좀 이제 종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끼 줍쇼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왠지 모르는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. 왠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닌 다른 세계를 알 수 있는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, 과연 오늘 제가 한 끼 줍쇼에서 한 끼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띵동. 아, 윤수일 형님의 아파트가 생각이 나네. 이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상열입니다. 제가 저 드디어 JTBC 한 끼 줍쇼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 한 끼 줍쇼에서는 나한테 저 섭외가 안 올까? 근데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으로 이제 한 술 이제 떠먹게 생겼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오장육부에다가 오랜만에 집밥으로 효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집밥으로 후면 내시경 좀 합시다. 한 끼 줍쇼 으라차차.